이렇게 대추를 사용할 때는 잘게 잘라서 또 씨를 제거하거나 씨 자체도 같이 사용하는데요. 이 대추는 특히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물질이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. 대추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발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.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잘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즉 우리 몸에 산화 방지에 도움을 주어서 노화도 방지하고 암을 미리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. 대추는 또한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.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드신 다음에 대추에 헛개나무를 같이 달여서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.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담즙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훨씬 피로회복에 좋습니다. 과음했을 때 숙취를 해독하는데 바로 대추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대추는 양혈안신이라 혈액을 잘 공급해주고 정신을 안정시켜줍니다.